오늘의 스키비 토요일에 73화 풀 에피소드가 또 업로드가 되었는데 여기 진짜 너무 깜짝 놀랄만한 이스터 에그가 존재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찾아왔습니다. 아, 박사 토일렛을 위한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엄청난 배틀을 이어갔었죠. 진짜 여기서 저는 G토일렛은 솔직히 끝장날 줄 알았거든. 일단은 3대1이잖아 그 강력한 지금 타이탄 TV맨까지 있는데 숫자 싸움까지 하는데 그 무조건 지는 싸움이지. 근데 그 와중에 또 나름 잘 버티기는 해요. 어우. 하지만 그 사방팔방에서 이게 공격을 해오니까 G토일렛도 정신 못 차리고 아 3대장들한테 뚝가 맞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나서 또 우리 팔랑귀 또 감염됐니? 감염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하여튼 스피커맨까지. 와 여기 또 진짜 명장면이었지. 아 진짜 여기서 이제는 그 박사툴레트처럼 완전 이제 통구이 딱 내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 생명력이 너무 끈질겨 지툴레.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아. 아 이 변기 쫄병들의 기습을 당해가고 예 지금 토카맨도 많은 부상을 입은 상태거든요. 아 진짜 업그레이드 토카맨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포스 장렬이었는데 얘들 좀 이제는 하여튼 TV맨에 비해서는 조금 포스가 딸린다고 해야 되나? 아, 분노의 타스맨 열심히 찔러 넣어주고. 와 진짜 최후의 발악 모드에요 G토일렛. 와 저렇게 막 눈이 찔렸는데도 생명력 하나는 인정. 아 목숨줄 연장을 위해 타팀맨에게 목숨 구걸 한번 해보지만 어림도 없죠. 화가 난 타팀맨 이건 못 막습니다. 난 무조건 살아남을 거야. 부착하고 나 도망간다 수고링. 저거 제트팩이었어 숨겨놓은 게. 뭘 계속 운반하나 했더만 제트팩 말고 다른 무기 같은 것도 좀 숨겨놨을 것 같긴 해. 아 분노를 못 참은 타티맨. 그 나머지 그 이대장들 냅두고 그 사라지는 거 보고 얘 어디 가나 싶었는데 그 이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. 타카맨 또 부상을 입었긴 했지만 어찌 살아남았어요. 타스맨도 그냥 만신창이네요. 자 거의 뭐 아 연세 많이 드신 또 할아버지가 할머니 등에 업고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 같아 보이네요. 야 이 정도면 둘이 완전 천상 커플 아니냐? 할부지 할머니 어디 가세요? 자 힘겨운 몸을 이끌고 또 이동을 하는데 잠깐 이거 근데 시점이 누구 시점이야? 어? 또 새로운 타입의 TV맨이 나왔네요. 누구야? 어? 이거 거꾸로 돌려보니까 Mind your own business. 남의 일에 신경 꺼. 약간 좀 싸가지가 없는 듯한 느낌인데? 뭐야? 어? 부상을 입었고 누구를 치료해주는데? 어? 아 살아남은 변기맨이 있었네요. 하지만 TV우먼이 바로 화형 불태워버리기. 날아올라서 자 그 변기 기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. 예예예 그 격이었구나. 그 뚜루뻥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카메라 우먼이네요. 뚜이
일단은 안쪽까지 좀 상황을 보기 위해서. 근데 뭔가 사람 시체 아니에요? 뭐야? 오! 오! 이거 사람 아니에요? It's not one of them. You're an ally, right? 어? 같은 편이냐고 물어보는데? 같은 편 확인했고. 우와! 미쳤다! 사람이 살아있었어, 이 세계에? 그리고 제가 또 이스터 에그들을 좀 찾다 보니까. 자, 이 장면 보시면은. 어? 그 스키비디 토일렛처럼 웃는 인간이 있어요. 이 인간들 중에도 지금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? 와, 이제 지금 이 스토리가 뒤에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 가요. 이 세계 안에도 아직까지 예전에는 인간이었던 거는 이제 드러났지만 지금 이 변기와 카메라 세상에서도 인간이 살아있 남아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. 어, 인간 생존자들 혹은 인간 진영일 수도 있겠네요. 자, 이 남은 이제 인간 진영들과 카메라 진영 간의 또 다른 동맹이 형성될까요? 와, 저는 이제 이 뒤에 이야기들 와,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. 74화는 또 어떤 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까요? 아, 여러분들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저는 또 다음 레전드 74화로 찾아뵙겠습니다. 휴바!